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 밥 줘! 봐! 얼른! 밥 줘! 밥 타령하다가 이혼 당하게 생긴 그지 같은 남편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아니, 남편이 집에 오는데 감히 아직도 밥이 준비 안 됐다고? 자, 다들 여기 좀 보쇼.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원재, 분명 8시 도착이라고 말을 했는데 식사 준비를 안 해둔 마누라 오지게 싸웠거든요.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이 일로 마누라하고 이틀 내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인데요. 그래서 이 글 저희 두 사람 합의하에 쓰는 거고 그런 만큼 그 어떤 거짓이나 부풀림이나 조작 진짜 단 1도 없을 것이며 댓글도 마찬가지. 당연히 저희 두 사람 같이 볼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누가 죽일 새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두 사람 결혼 9년 차에 주말 부부입니다. 지금 이제 7살이 된 딸내미 아내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직업이 공무원인데 출퇴근이 확실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이 유치원 픽업하는 거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예, 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저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지방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주중엔 계속 거기 머물며 그렇게 있다가 금요일 저녁 일이 끝나면 겨우 집으로 옵니다. 그런 뒤에 월요일 이른 새벽에 다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 바로 어제죠. 마누라가 저한테 전화를 했고 식사 준비를 해놓겠다며 언제 오냐라고 묻길래 한 8시에 도착할 것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8시라고. 그런데 8시에 막상 집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 옆에 내가 아직 밥이 다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백숙을 끓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다 돼 간다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내가 분명 8시 이 새끼 내가 분명 8시에 도착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막말로 백숙이 무슨 즉석식품도 아니고 말이야. 또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뻔히 다 알면서 겨우 이런 시간 하나 못 맞추고 야 진짜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음식하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남편을 기다리게 한다. 감히 8시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 시간에 왔을 때 바로 딱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런데 더 기다리라니 지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냐고 이게. 여하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좀 부리다가 아니 잠깐만 그 전에 잠깐만 사실 저는요 이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했으면은 그냥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러면 되는 건데 되레 지가 더 성질을 내고 소리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진짜 이거 모르는 누가 봤으면은 약속을 제가 어긴 줄 알았을 겁니다. 여하튼 이 순간 욱하는 마음에 안 먹는다 소리치고 보란 듯이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이 망할 옆에 내가 그래? 그럼 처먹지 마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니 주방으로 가서 끓이고 있던 백숙을 통째로 싱크대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전쟁이 터진 건데요. 졸라 개새끼네. 참고로 저는 말이죠 백숙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아니 그냥 밖에 나가서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지 멋대로 백숙을 했으면은 적어도 시간은 알아서 맞춰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건 뭐 사과도 없고 아니 본인이 더 크게 성질 내더니 개판으로 싸우고 결국엔 살기 싫다며 갈라서자 이런 상황인데요. 솔직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아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아내 혼자 육아하고 있는 거 이거 참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말이면 내 새끼랑 놀아주고 또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이때 제가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아십니까? 게다가 백숙은 오래 끓여야 하는 음식인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의 판단 기다립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마누라는 닭을 삶았고 이 새끼는 뇌를 쳐 삶았네. 자 판결합니다. 너 사형. 2번
아유, 고작 이런 놈을 애 아빠, 그리고 서방이라고 정성을 들여 백숙까지 끓인 아내가 잘못을 했네. 그냥 지 혼자 라면이나 끓여 쳐 먹으라고 했어야 했던 건데 말이죠. 3번. 아니, 저기요. 음식을 아예 안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는 중이었잖아요. 특히 시간만 보면 아내분도 분명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남편 챙긴다고 열심히 백숙 끓이고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바로 화를 냈다고? 네가 인간이세요? 여하튼 그냥 이대로 이혼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앞으로 늘 항상 언제나 네 손으로 직접 밥을 해서 쳐 드세요. 내 말 아시겠습니까? 이 쌀도 아까운 새끼야. 4번. 아이고, 이런 놈도 남편이라고? 진짜 개 안심하구만. 어? 이건 뭐 전후 사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지 배고픈 거 그게 제일 중요하구만. 그래서 사랑하는 마누라한테 보자마자 지랄지랄 옌병 일주일에 겨우 하루 이틀 같이 있는 어? 그런 아내한테 고작 지 배때지 좀 고프다고 말이야. 야, 진짜 위아래로 찢어버리고 싶네. 심지어 여기 글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말이 맞다며 우리 마누라 욕 좀 해줘 이러는 거 정말 찌질하다. 너 5번. 돈은 같이 버는데 육아는 혼자 하고 집안일을 도와준다라니 이런 미친 양심 어디 갔대요? 아내가 전업이 아닌 밖에서 일하고 애도 키우고 거기에 살림까지 다 하는 거면 도대체 남편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요 진짜 무쓸모야. 백숙은커녕 당 모가지도 아까운 그런 존재죠. 6번. 아이고 저런 아내분이 큰 잘못을 하셨네요. 백숙을 싱크대 말고 이 인간 면상에다 확 던져 써야 했는데 말이지. 끌끌끌끌. 7번. 8시 땡 치면 음식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살림을 줘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놓고 마누라 욕을 해달라고? 아이고 쭉 팔려라. 8번. 참고로 저도 쓰니와 똑같은 남자입니다. 야, 이 개자... 아니, 야, 마! 좀 늦을 수 있는 거지, 마! 고작 그걸 가지고 옌병... 뭐 못 처먹어가지고 환장했냐? 이건 그냥 네가 잘못한 거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게다가 애까지 혼자 케어하고 있는데 야 너는 그냥 아침에 아니 너는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겠다. 상대방 입장을 단 1도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는 나 같아도 이혼이고 성질나서 다 버리지. 어? 그래도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만약 내가 네 마누라였다면 그 백숙 싱크대가 아니라 바로 네 면상에다 확 집어던졌을 테니까. 아니 주말 부부라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아내가 전업이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요? 아이고, 알 때라 이 새끼야. 9번. 타이밍 보니까 아내분 퇴근 후에 애 데리고 와서 바로 재료 다듬고 씻어 끓였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 많아요? 아니 무슨 새살배기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뭐? 차 타고 올라오면 배가 많이 고프다고? 그러면 애 데리고 장보고 음식 준비한 아내는 배 안 고픕니까? 게다가 정신도 없었겠구만. 그 잠깐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런 발광을 하네. 야 진짜. 게다가 이 시국에 어? 어린애까지 있는 집에서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쳐 드시려고 했던 겁니까? 마저 끓이고 있는 시간에 너 씻으면 딱 맞겠구만. 저기요 아저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너 그러다가 자식 끼고 마누라고 다 도망갑니다. 보니까 이미 뭐 있으나 마나 한 딱 그 정도 남편이구만. 지 주제도 모르고 설치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요? 정말? 9번. 뭐가 어쩌고 어째? 집안일을 도와? 도와? 야 아직도 이런 거지같은 인간이 숨을 쉬는구만. 10번. 어? 이 인간 이거 아무래도 내가 아는 새끼 같은데 이거? 마! 너 그 청주에 땡땡동 꽁꽁아파트 사는 놈 아니냐? 맞지? 추가. 같이 보고 추가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아내 직업을 거론하면서 아내가 훨씬 더 아깝다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저도 현장에서 나름 관리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직업 비하를 하지 마시고 아내가 음식을 늦게 준비한 점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백숙을 엎어버린 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글의 중요 맹점이니까 핵심이니까 몸통이니까 이 부분 외에 다른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게 싸웠다라고 했지 언제 누가 뭐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 자꾸 이상한 어?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만 판단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댓글 1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 사형이라고. 왜 사람 말을 못 알아쳐먹어? 2번. 그러고 보니까 이 쓰니 닉네임이 사람이네.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이야? 그냥 밥조충이지.
밥 줘! 3번. 너는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욕을 처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남편 밖에서 고생했다고 몸보신 시켜주려고 닭을 쌌는데 애 새끼처럼 찡찡대긴 하고 말이야. 어? 아니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휴게소에 잠깐 들러가지고 핫바라도 좀 처먹든가. 진짜 어? 너무 찌질해가지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구만. 아이고. 4번. 아내분 같이 보고 계신 거 맞죠? 이 자식은 글렀어요. 그러니까 어서 지금 바로 딸내미와 함께 탈출하세요. 빨리! 5번. 이야, 진짜 보면 볼수록 거지 같다, 이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현장만 관리하지 말고 그 뇌도 좀 관리하세요. 야... 설마 이거 주작이겠죠? 이 정도까지 헷가닥 한 놈이 장가를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면 잘 속인 건가? 여하튼 야,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뭐 길어봐야 3개월 안에 꽝꽝꽝 할 것 같네요. 그때 후기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